편안한 능선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관봉으로 가는 코스에서 중요한 갈림목에 도착했습니다. 동봉과 관봉으로 가는 길로 나뉘는 능선제입니다. 아, 이제 능선제 다 왔습니다. 오, 여기는 예. 무슨 만남회장 것 같은데요? 예, 옛날에 정자가 있었는데 비바람에 서가지고 밑둥이 넘어져가지고 지금은 없죠. 흔적만 있죠. 주춧돌만 있죠. 아, 이게 그 나무 그 주춧돌이에요? 예, 예. 저 해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갑바에 가는 길도 계속 이런 흙길인 거죠? 아니죠. 지금까지는 자랐지만은 지금부터는 경사도도 있고 지금은 암릉 길이 군데군데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 오늘은 암릉이 안 나오나 했어요. 산을 타다 보면 좋은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길도 갈 수 있고 좋은 길도 갈 수 있고. 저에게는 그렇죠. 흙길이 꽃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또 스릴감 느끼는 사람들은 또 암릉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갓바위까지는 이제 1.8km. 이제부턴 암릉 산행입니다. 어우, 가파르네요. 예. 자, 보세요. 하늘에 다 들어오죠. 우와. 근데 이 팔공산이 동서로 예. 몇 킬로예요? 20킬로죠. 20킬로? 20킬로 뻗어 있는 아주 길죠. 아주 웅장한 산이죠. 진짜 크네요. 예, 남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이 산이. 아, 남성적인 예, 산이다. 그렇죠. 산세를 보세요. 봉우리마다 뻗어 있는 봉우리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진짜요. 예. 이 팔공산이 근데 원래는 예. 공산이라 불렸다면서요? 예, 신라시대 때는 공산이라 하다가 신라시대의 부악 중악 또는 공산이라 불리운 팔공산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원왕과의 전투에서 패하며 그의 장수 8명이 순절하자 조선시대에 들어 팔공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거 있죠? 네. 팔공산의 주봉인 비로봉이죠. 아, 최고 저기... 높은 봉우리죠. 예. 네. 저 동화사 시설지구에서 저 케이블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820m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오~ 올라가면서 보면 자연 풍광이 그래 아름답죠. 와~ 힘 안 들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죠. 저 케이블카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는 저 케이블카 타고 저기 꼭대기까지 가보는 걸로. 예. 1193m의 팔공산 정상 비로봉. 능성제에서 팔공산 주능선을 따라 갈 수도 있지만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르면 더 빨리 비로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아, 이거 한참을 가야 되죠. 한참 가야 돼요? 예. 성골성골 씨, 여기 네. 흔들바위입니다. 흔들바위요? 예. 오. 빨리 오세요. 정말 흔들려요? 예, 흔들립니다. 우와. 오. 이게 흔들바위거든요. 네. 같이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오, 오, 스님, 오, 진짜요? 이거, 어머, 떨어지면 어떡해? 오,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빨리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괜찮아요, 안 떨어져요. 오, 진짜 흔들리네요. 예. 자연이 참 어묘하죠. 오, 네. 오, 이거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집니다. 바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사람이 올려도 이렇게 못 올 정도로 이쁘죠? 네, 진짜 예. 갓, 예. 신이 이렇게 예. 정상에다가 돌멩이 이렇게 얹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와, 자연의 힘이라. 예, 오묘하죠. 네. 참 재밌고. 아슬아슬한 위치에 올려져 있는 흔들바위의 모습을 보니 자연의 위대한 힘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아우, 여기는 진짜 남자다운 산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죠. 예. 예. 그래서 바위들도 다 진짜 어떤 형태를 띠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쪽에 보이는 저 큰 예. 바위는 예, 예. 아, 마당바위 같기도 하고, 그죠? 저 사각이죠. 네. 사각이 났는데 아주 위에는 팽팽하게 그렇게 보이죠. 네. 장롱처럼 생겼죠, 보면. 아, 장롱. 예, 예, 농처럼 생겼고. 참 어묘하죠. 재밌게 네. 보이죠. 올라오는데도 그러면, 어렵지도 예예. 않고 예예. 어렵지 않은 코스인데 올라오면서 예. 정말 다양한 예. 기암절벽을 본 것 같아요.
갓바위가 가까워질수록 바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지는데요. 어떤 산행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고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 나만의 추억이 깃드는 산행 코스로 기억될 수 있겠죠. 자, 요 봉이가 노적봉입니다. 아, 멋있다. 네, 멋있죠. 네. 바위가 저쪽에 보세요. 눈썹처럼 튀어나왔죠. 어머머머머. 이쪽에 보세요. 눈썹 끝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 진짜네요. 좀 특이하죠. 네. 저렇게만 봐도 눈썹 바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같은 문학산에 가면 눈썹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 네, 맞아요. 그렇죠. 노적봉을 지나 관봉에 다다르기 직전에 만난 급경사 코스. 제가 또 밧줄 내려오는 건 전문 아닙니까? 이렇게 밧줄을 다리 사이에 끼고 쳐다보면서 천천히. 뭐 이건 뭐 수락산에서도 배우고 밧줄 타고 내려가는 거는 많이 배웠어서 식은 좀 먹게요. 다 왔나 봐요. 예, 관봉이 바로 코앞에 있죠. 아, 두근두근. 예, 이제는 다 왔어요. 조금만 참고 올라가면 바로 관봉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그렇죠.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예, 많이 비세요. 네, 경건하게. 복을, 예, 복을 많이 갖다 드릴 겁니다. 와, 손 못 빌죠. 고민이네. 그렇죠. 드디어 도착한 갓바위.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이 불상의 정식 명칭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 열의 자상이지만 머리에 마치 갓을 쓴 듯한 판석이 올려져 있어 갓바위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지성으로 기도를 하면 소원 한 가지는 꼭 이루어준다고 하네요.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갓바위. 안아보고는 못 베기겠죠? 소원 명소라고 하는 갓바위에 왔으니 소원도 빌어보고 각자의 염원을 담아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층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자기 일을 다 끝냈다는 듯 백구도 돌아가고. 여기 갓바위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좋죠. 언제 와도 좋아요? 예, 언제 와도 실점도 나지도 않고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